SKT1 패켓 타켓. 오늘 보겸님은 못 오시나 본데? 해물 풍월님 팬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직구님이 안 오셨네 아직. 초대는 불량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뭐지? 하나, 뭐야 소리가 왜 그래 갑자기 이거 뭐지? 들려요? 뭐지? 잠깐만요. 뭐가 지직이 되나 보다. 빵빵빵 마마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요? 여보세요? 아 들려요? 지금 풍월님 목소리가 네. 멀리 아주 한 2000km 뒤에서 들리는 소곤소곤 목소리가 들려요. 아 작게 들려요? 그리고 잡음이 굉장히 심하며 풍형님! 해물파전 목소리는 마치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전해져온 듯한 지직거림. 산 정상에서 와이파이로 지금 스카이프 접하신 거예요? 이제 잘 들린다. 들려요? 나 이거 뭐 잘못했나? 들리신다. 잠깐만. 아, 여보세요. 해물 오바? 네네네. 어, 넌 다 들리고. 자, 풍월장님 오바? 풍월장님은 저 멀리 2000km 뒤에서 소곤소곤 되며 들리는. 아, 그것도 없어, 이제. 어? 여보시오. 들립니까? 네. 아, 이제 들린다. 아, 여우. 멈추셨네. 아, 잠깐 산에 좀 운동 좀 갔다 왔어요. 아 어쩐지. 네. 어쩐지. 아 오늘 또 이겨야 되니까. 운동 많이 하셨구나. 네. 잠깐만요. 여기에 오늘 또 새로운 멤버, 새로운 식구가 들어옵니다. 네. 아 오늘 가장 최연장자이며 현재 나이스 게임 TV 사장 역할을 맡고 계신 홀몬님이 오실 건데 아이디 그 혹시 네. 잠깐만요. 홀몬님이요? 홀수형님 그 스카이프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아, 초대를 해야 되니까. 홀수형님 지금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홀스 형님? 아니야,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여기 두 명밖에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홀스 형님 오시고 하면 혹시라도 기분 나쁘실까봐 먼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스크린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코 형님이 가장 연장자였던 반면에 오늘은 네. 더 특별하게 연장자, 왕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코님이 이제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왕고가 바뀌었어요. 근데 오더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오더 누가 하나요? 해설도 하시면서 캐스터도 하시면서 네. 보는 눈이 아무래도 아... BJ분들, 챌린저 BJ분들을 포함해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래도 이게 해설이랑 캐스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네네. 습견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그렇죠. 이게 판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네. 호수님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연습이고 원래 본 경기 네. 때는 아, 네. 아 맞네 다른 사람이 맞네.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홀스님의 티어가 몇이지? 실버 2? 실버 아 그러면 오도 안되겠다. 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형님이니까 오더 네. 시켜드리자고 우리 응? 언제 오시죠? 지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담배 피러 가셨다는데? 아 그래? 또 이게
많은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으시지. 한 기업체 또 사장이니까. 네네. 사업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셨나 보다. 오늘 스트레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데. 에너지 갖고 가셔야 되는데. 누가 대신 서포트 하던가요? 저는 그냥... 언제 호스 형님이? 아 오늘은 어떻게 제가 가요? 서포터를 하고요. 네. 지코 형님이 정글을 한다고. 아 그래요? 어, 네. 어. 그리고 혹시나 얘기해서 모르겠는데 뭐 푸나님은 아까 전 방송에서 탑 축구를 네. 하셨는데 네. 네. 미드 하실 생각 있으면은 평파제랑 바꿔서 뭐 하실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저 미드 딩거도 되니까 뭐. 아, 근데 탑이랑 네. 미드랑 뭐 그게 그거라. 하기사 탑은 뭐 딩거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네. 포지션이 달라지는데 캐릭터는 안 달라지나 형님? 캐릭터도 딩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서포터 갈 수 있고 원딜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딩거가 전천후구나 이거. 그리고 많은 챔피언이네. 미드는 해물파전님 가셔야 돼. 어저께 보니까 고전파전 네. 고전파전이더만 장난 아니구나. 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마이크를 안 키고 해가지고 집중력이 좀 달라요. 그래 맞아. 해물파전 마이크를 키면 기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토요일 날에는 끄고 하세요. 예. 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좀 네. 있어요. 이길 수도 있으니 이겨야 되니까. 그거 뭐지? 첫 번째 판을 네. 키고 하고 두 번째 판을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홀스 형님을 초대를 좀 할게요. 네. 홀스 형님이 나 왜 초대 안 하고 니네끼리 지금 떠드냐고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상태라. 네. 초대해 주시고 불량님 뭐 술 마셨다는 뭐 헛소문이 돌던데 아니죠? 팩트는 매화주 약 네 병만 먹었습니다. 뭐 네 잔이 네 잔이요? 청주니까 뭐 가볍게 네 잔이 네 병이요? 뭐 기분 좋게 마신 거니까 절대 뭐 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술 마실 수도 있지. 네 형님 정글 아니시죠 오늘? 아 오늘은 서포터. 아 다행이에요. 방향 감각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어? 일단은 초대를... 여기에다가 홀스 형 HH 홀홀홀홀홀어어 아 본명으로 돼 있구나. 정자 진짜 호자 여기 안 들어오셨는데? 홀스 밑에 아이디 홀스 76 저한테는 스카이프 왔던데. 아 지금 접속하셨다. 오케이. 여기 네. 네, 아 우리 호롤롤로 형님 오셨구나.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이거 스카이프를 평소 안 하다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없어. 홀스 형님 여보세요. 홀스 형님 홀스 형님 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귀가 뭘 아니야 그런 아니야 아니야 없어. 이 정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뭘 하면 안 돼. 귀 멀쩡하신 분이 왜 그래. 홀스님 홀스 형님 나오셨나요? 홀스 형님 크게 얘기해야 되나 진짜. 홀스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신가? 나오기가 좀 그러신가 보다. 아이스게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낯가림 이런 건 절대 없단 말이지.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마이크 형님! 홀스 형님! 형님! 저기서 부분 나온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셨나봐요. 안 나오네. 아 이게 나이스게임TV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통화가 네. 안 되고 있으니 곧 지금 엔지니어들이 투입돼가지고 고칠 네. 겁니다. 직구님은 어떻게 됐나요? 직구님 아직 안 오시네? 지금 탐나는 토다에서 지금 한 잔을 마시고 있다. 지금 아니 이게 다들 마시고 그래? 나도 마셔야겠는데? 직구님 오시면 가면 되겠네요. 보겸님은 안 오셨죠? 보겸님 만약에 오시면 저기 홀스님이 홀스코브5 모셔서 저기 스크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스크림을 한다고요? 홀스님이 홀스하고 저희 팀하고 네. 맞죠? 스크림 해가지고 우리가 스크림까지 해야 되나? 뭐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 이거 너무 클래스 있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비싼 팀 아니잖아요. 나이스 게임 TV 그 일하시는 직원분들 한군 형님이나 그런 분들이에요? 네. 재밌겠다 그것도.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연습한다고 해서 토요일 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낫겠죠. 조금은 네. 낫겠죠.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있을 설마 네.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실력적인 것보다 담합. 담합되는 그런 정신.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어디 NT 가서나 나올 것 같단 그런 선배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 취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매우 아주 딱, 다, 아, 간결하게 네 병 마셨어요. 아, 그래요? 그 도수가 높지는 않죠, 그게? 아니요. 그거 한 10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10도? 10도면은 소주랑 비슷한 거 아닌가? 물론 제가 이제 약간 좀 업된 기분이긴 하지만은 그 업된 네. 기분을 갱킹으로 소화시키겠습니다. 네. 형님, 형님, 서포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아! 형님! 아, 잠깐만요. 아우, 좀 깨자. 아우. 아, 좀 깨자. 괜찮을까? 서포터도 뭐 갱할 수 있죠, 텔포 들고. 아, 그쵸. 네. 푸만두식 서포터. 오셨나? 지금, 소식이 들렸는데, 나이스 게임 TV에 지금 기술적인 네. 문제로 인해서. 나이스. 안 된다고. 에 설마 NLB까지 진행을 하는데 아마 다른 자리인가 봐요. 그 아, 스카이프의 벽이 높아요. 방송하는 네. 자리가 아니라서. 왜냐면은 그 프로필 사진이 없잖아요. 그만큼 스카이프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스카이프에 대응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코님도 아직 안 왔으니까. 네. 그러면 아 맞다. 지코님의 연락처를 제가 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보경 저는 모르는데 지금 제가 전화해봤는데 전화해봤어요? 보경 형이 자는 것 같아요. 연락처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 보경이 술 먹고 뻗었구나. 잠깐만. 정모 갔다 와서 보경님도 네 뭐 200명이 왔다던데 왜 200잔 마셨겠죠 한 잔 돌려 220명 네. 220명이면 정모비가 네. 총 45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아, 못 오겠네 피곤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통화, 그 주소록에 지코님 있나? 없는데? 스카이프, 아, 카카오톡 채팅창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린 언제 하냐고? 여러분들, 우리는 10등 하면 갑니다. 한 학기 휴학하면 돼요. 왜냐면은, 어? 아, 보겸이가 대학생이었어? 네, 좀 휴학일 거예요. 아, 그래요? 방송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나? 네. 아니 휴학 한 번 하면 되니까. 네네. 저도 휴학 중이에요. 저 2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꼭 졸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잘 나가잖아요 지금.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대학교 때려치고 아프리카 하잖아?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 잘 나가면 되지. 저 안 때렸었어요. 저 갈 거예요 대학 다시. 다시 가야죠. 되게 어리네. 나한테는 직권님 연락처가 없는데. 저도 없어요. 참 이거 난감한 상황인데. 지코님 빼고 가죠? 네. 아니 일단은 지코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세랑님이 알고 있다고? 다시 전화를 해볼게요 보겸이한테. 보겸님이 알고 있대요 보겸님이. 보겸이가 자고 있다고 하니까 전화 못 받을까요 술에 취해서? 예상이에요. 술에 취한 건 형님의 예상이고 자고 있다는 건 저의 예상이고. 아 홀수 형님이 인맥이 네. 넓으니까 혹시 알지도 몰라. 지금 바쁘신 것 같은데 마이크 세팅으로. 아 홀수 형 안 돼. 채팅창에 소리. 아 그래요? 안다고. 무슨 소리 난다. 새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해물파전 전용 벨소리예요. 맨날 전화가요. 아 전화 거는 소리요? 거예요? 저도 뻐꾸기 소리 낼 줄 알아요. 새소리구나. 맹금이다 맹금. 안 받으세요? 보겸형도? 스님 폰이라고 하지. 해물파전 전화할 때마다 스님 사냐고 물소리만 나온다고. 근데 보겸이랑 똑같아. 벨소리가.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대세인가? LG U+ 기본 컬러링입니다. 아 LG 사랑해요 LG. 네네. 전 컬러링 안 써서. 아 컬러링 없으면 원래 기본적으로 저런 소리 나오지 않나 물소리? 이게 네. 기본 소리인데? 이거 없으세요 기본 소리인데? 핸드폰. 전 없는데 컬러링. 016이세요? 아 왜 그러세요? 저 갤럭시 노트예요. 오. 갤럭시. 뭐예요? 제일 잘 나가. 부장님이 좀 취하신 것 같아요.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갤럭시 노트가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핸드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쵸.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노트 3랑. 응? 아, 노트 1이에요? 네, 노트 1이에요. 예. 아, 숫자를 안 붙이셨구나. 그래서 노트 1. 그냥 노트 1. 1 잘 됩니다. 스마트폰이에요. 화면도 크고. 좋습니다. 전화기만 되면 되죠. 이거 뭐 제가 손이 문 좀 열어드리고 올게요. 네. 어머니 강도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효물파전. 이거 나이 드신 두 분들이 도착을 안 하시네.
폴스 형님이 지코님 연락처를 모르시나 아실 텐데 아마. 아 나오셨나 한번? 왜냐면 이제 홀수 형님이 등장하시면은 네. 아 야 지코야 형이야 어? 킬 몰아줘 나한테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아 또 그러겠죠? 저는 좀 무섭습니다. 오늘 만약에 네. 제일 처음으로 BJ들끼리 혈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샷건 매기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리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좀 불안해요. 뭐 잘 되겠죠. 왜냐면 네. 다 착하신 분이고 성격 좋으신 분들이라 뭐 불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샷건은 그래서 제가 하는 걸로. 우리가 샷건 하죠? 샷건은 이제 샷건 장인이 곧 오시니까 네. 이제 크게 한번 터뜨려 주겠죠. 일단 채팅으로 불러볼까? 홀수님, 지코님 연락처 아세요? 그러고 보면 이게 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구심점이 없어. 그래도 어저께 불량님이 모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네. 뭔가 한다고 해놓고서 뭐가 없긴 해. 아 근데 왜냐면 제가 네. 다른 분들 연락처 다 아는데 네. 유일하게 지코 형님 좀 어려운 형님이라 아직 연락처도 못 물어보고 그런 사이라서 네. 그래요. 왜냐면 아직 어려운 형님이니까 좀 더 친해지면 뭐 연락처 무슨 소리지? 변신한 소리 아닌가 셀러문? 저 왔다는 신호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아 매너가 있네. 야. 노크네 노크. 아, 감사합니다. 야야 지코님이 지금 네이버 검색 1위를 먹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지코님이 안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지코 검색을 많이 했네요. 에이 뻥. 그래서, 진짜야? 진짜네? 뭐야? 네이버 검색어에 올랐다는 거. 아 빨리 오세요. 선생님이에요? 지코님 이거 약속 어기고 쇼미더머니 나가셨네. 아 개코랑 같지. 집 인터테이스인데? 아 짜증나게 이러시면 안 되지. 아프리카 무시하나 지금? 케이블이랑 비슷한데? 아 다른 직후네. 아 나 깜짝 놀랐네요 진짜로. 난 또 해머파전 그 시청자분들이 단체로 검색한 줄 알고 나 그저 잡아라 직후 해가지고 그 정도인가 했는데 직후님 안 오면 어떡하지? 아 오도록 해야죠.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12시에 네, 만나기로. 네.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바쁘게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일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어제 풍활량 형님한테 네. 토요일 뵙자고 했거든요. 네? 어제 제가 풍활량 형님한테 토요일에 뵙자고 했거든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저도 놀랬어요. 예. 하는지 모르고 저는 햄파드님 토요일날 뵙자고 해서 아 나는 이제 끝나는 거구나. 아니에요. 난 여기서 잘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제가 오늘도 로밍 네. 기대해주세요. 로밍 가겠습니다. 탑 좀 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정글 저기 아 정글 오늘 안 직구님이구나. 직구님 안 올 거야 아마. 딩거 싫어하셔서. 아 맞다 어제 딩거로 똥 싸시는 바람에 네 완전 똥 쌌어요. 상대가 잘하긴 했는데 딩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지. 네. 아 그래도 딩거 내가 갱킹하던 사람으로서는 상대 니다리가 잘했고 딩거 좋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신다. 아신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네. 일단 왜냐면 홀스 형님이 이제 더 형님이다 하다 보니까 저 전화를 도청하고 싶어. 전화하면 이제 오시지 않을까. 어떻게 대화를 할지 저 전화를 도청하고 싶어. 무슨 말을 할지. 홀스님이 야 지코야 왜 안 오고 그래 그러면 아 형님 다 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 형님 아 하면서 막 가고 있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뭐 안 되면 뭐 연습 안 해도 되고 사실 뭐 안 해도 되지. 아 그거 혹시 아세요? 운영자가 브론즈 5라면서요 탑이. 네. 어떤 챔프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 근데 그거는 모르고 일단 한 챔프만 한대요. 한 챔프만. 한 챔프만. 근데 그 한 챔프가 자칭 골드급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된 건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호령. 호령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직? 아직 세팅이 아직 나이스 게임 TV에 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 스카이프 세팅이 안 된 걸로.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아쉽게도 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나이스게임TV 전 직원을 집합해놓고 빨리 스카이프 고쳐봐라라고 지금 했다는 지금 말이? 아 그래요? 드디어 꿈의 조합 참대장이 모인다고? 아, 아니에요. 전 이미 이제 골드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났지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불량님이 최고 지금 제일 잘하세요 지금 골드가. 네. 한때는 저랑 비슷했는데. 딱히 근데 팀내에서 우리 같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골드 티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칠 것 네. 같은데. 티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티어가 차이날 뿐이지 실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들 평등해요. 아 부럽다 그래도 골드. 응.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아, 형님은 이제 티어적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네. 악화될 겁니다 실력이. 왜? 신체로 어쩔 수가 없어요. 저게 아직 괜찮아요. 그렇게 갈 사람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아직 반응속도 괜찮어. 저걸 어렸을 때부터 못했어요 게임. 여러분들 그 오늘 그 보겸이가 정모를 했는데 400만원 들고 왔는데 네. 720만원 썼다고 합니다. 네? 400만원 들고 왔는데 720만원 썼다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럼 300만원은 누가 준 거죠? 자기가 쓴 거죠. 아, 400만원 통장에서 긁은 거죠. 아 차비를 줬다는. 아 차비까지? 네. 차비를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왜 그렇게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빨리 정모하자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래. 정모하면 차비까지 다 주고 아, 거지들 끼세요 지금. 조심해야 돼. 하 이거 보수로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회비를 5만원씩 받아야 됩니다. 네. 5만원씩 받아도 빵꾸가 나요. 저번에 제가 매년 정모를 하는데 회비를 5만원 받는데 네. 애들이 10만원씩 먹어. 뻥을 뽑자는 일념으로 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스카이프로 나가는데. 어 여보세요 들립니다. 방송으로 안 나가네. 들려요 홀스님. 아 들리긴 들리는데. 들긴 했는데 홀스님 들린다고요? 여보세요? 어이, 네 홀스님이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아 홀스님 마이크는 되는데 지금 마을은, 사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은 되시는데 들리지가 않는. 아 이게 뭐죠 이게? 그거를 마이크를 따로 연결하고 마이크는 마이크로 잡고 아니 안 들리겠구나. 아니 나이스 팀스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최고의 기술 모를 수도 있어. 모를 맞았다고? 예.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어. 하이프를 그, 끄든 제갖고 장비가 달라서 그 코드를 본체 뒤에 있는 거 초록색 쪽에 꽂아야 되는데 스카이프 끄고 뭐 홀스님 실력 잘 봤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홀스님 들려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뭐죠? 응? 끊어졌네. 나가신 건가요? 끊어진 건가요 이게? 끊어진 다시 설정하시겠죠. 예. 아 마이크는 빨간색 헤드셋은 초록색인데. 아 지금 홍수 형님이 굉장히 빡쳐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아 맞아 맞아. 안 되냐고. 마이크 핑크색이잖아 핑크색. 네 맞아요. 그 잘못 핑크. 그 잘못 꽂을 수도 있어 이거 순서를.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 그랬어요. 네 라인에 꽂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헷갈릴 네. 수도 있어. 아니면 마이크 오늘 안 했을 수도 있죠. 아니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마이크 오늘 안 하다니. 아 일단은 네. 직구 형님 그 연락을 지금 어차피 네. 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왜냐면 마이크가 일단 안 연락이 안 되니까 홍수 형님 마이크 켜셔야 이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걸 정하죠. 이렇게 모인 김에 오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더는 네 뭐 제 생각에 정글 아니면 미드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봤을 때는 네. 하나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인전을 이기던지 오더를 하던지. 맞아. 저는 두 개 못 할 것 같아요. 두 개 못 해요. 홀버전. 아 근데 제가 서포터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할까요? 전 하나도 못 하는데. 예, 괜찮죠. 불량님이 해도 서포터가 해도 괜찮죠. 리더십이 있으세요. 네. 네. 제가 그러면은 서포터다 보니까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제일 티어가 높으니까 또. 엠리킹이 밝으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 근데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총대 맬까?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직권님 오셨나 본데? 채팅창이 왔다고 방송 켰다고. 왔나 봐.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물파제 하라고 했는데 해물파제 못 한대.
무슨 소리지? 아 저는요 오더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는데 만약 할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옛날에 프로팀 중에 어떤 팀이었지? 보니까 오더가 없더라고. 근데 이기더라고. 오더 없이 해도 되지. 서로 의견만 교환할까요? 네, 의견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나 지금 뭐. 어디 있다. 지금 간다. 의견만 좀 알아서 이렇게 오더를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나 죽었다, 뭐 그런 거. 개인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겸님이, 보겸이 형이 오더 잘하신다는데. 보더라고 아, 또 있는데. 보겸 오더 스타일이 좋긴 한데. 두 가지밖에 못 들었거든요. 리드 모여, 화프 챙겨. 저는 보겸님 예. 방송 봤는데 오더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던데 팀원들이 혼자만 오더만 하던데. 아 맞아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그냥 채팅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방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안 듣는 건가?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오더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편하게 하죠 편하게. 네. 또 막 너무 정하고 하면 빡겜 되니까. 아, 저 안녕하세요. 저 40살인데 롤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깔고 해도 되나요? 아니 배워야 하나요? 아, 형님, 아, 참 이게 답변을 드리기가. 해도 되죠. 지금 우리 하시는 분 홀스님이 39세인데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방송. 아 근데 하다가 이런 어른 너무 쉽게들 이거 욕질이나 하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차단하고 해도 되니까. 그리고 어른분들도 욕 많이 하세요. 나이를 안 가리는구나. 네, 나이 많이 드셔도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뭐 욕 장난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뭐 한다면 합니다. 뭐 눈깔이 쪽 빨아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나이를 안 따지는구나. 그래서 뭐 아마 밀리진 않을 거예요. 세월의 그 욕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홀스님도 있구나. 아직 세팅이 안 되신 거. 뭐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홀스님이 이거 컴퓨터 끄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컴퓨터 재부팅 해보자 해가지고. 채팅하시나 봐요. 채팅창에 나 게임 옥상 집합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죠. 아마 재부팅 할 거야. 아니면 자리를 옮기던지. 제가 봤을 때는 보겸이 형하고 홀스 형하고 같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시고. 보겸이 형이란다. 직구님? 네, 직구 형님 지금 오셨거든요. 네. 방송. 근데 원래 이거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지. 형님들이 기다리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바쁠 수도 있으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이제 보자. 오셨다 직구님. 잠깐만요. 이거 초대를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요. 홀스 형님은 아직 접속 안 하셨네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듯. 네. 제가 33이고 불량님이 32이고 해물파전님이 네. 27. 네 맞아요. 보겸님도 오셨는데요? 어? 보겸 왔어! 뭐야 이거 갑자기! 야 저쪽으로 전화가 오는데? 야 이런 뭐야! 우리 양다리 하는 거야? 그러면 홀스코5로 붙자고 하죠. 그럼 스크림 저기 스카이프 안 해도 되니까. 아, 본방이에요. 다 일로 오실 거예요 아마. 여보세요? 풍월량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보겸님 반갑습니다. 옆자리 용사들이 또 다들 모이는 거. 아 지코 형님 반갑습니다. 지리고? 아, 이게 원래는 오늘 그 홀스 형님이 합류해서 같이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안 되고 좀 세팅이 좀 안 돼서 그 사이에 지금 보겸이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홀스님한테 네. 다섯 명 팀 꾸려오라고 하고 스크림 하죠. 나이스 게임 TV랑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이스 게임 TV 좋지. 네. 어차피 근데 나이스 게임 TV 팀도 골드 이상이 없지 않나요? 그치 거기도. 그러면 딱 그 아프리카 우영자 팀하고. 딱 맞을 것 같은데. 가상 아프리카지 뭐. 네, 거기도 운영자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다이아 있긴 있는데. 보겸이 온 게 아니라는데 이거? 이거 보겸이 아니에요? 짝퉁이야? 초대만 한 거래 초대만. 아 초대만. 없이 네? 연결 중이구나 계속. 네. 야, 아무튼 나 좀 가격 때문에 네. 늦었어. 좀 미안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여기 시간 맞춰서 올라 그러다가 아, 좀 늦었네. 네, 괜찮아요. 아, 아. 눈? 보겸이 왔어?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서울하고 가게 들고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들려요? 이상한 기계음 소리 들리는데? 무서워요. 아, 오셨다. 여러분들 이거 스카이프 개인별로 음량 조절 가능한가요? 사람별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 나 지금 마이크 껐거든. 이거 푸만두 선수가 아 스카이프는 안 돼? 저격을 한다는 소문 들립니다. 스카이프는 안 돼요? 아, 오케이. 이거 가지고 아, 다들 놀라실까? 푸만두님이 저격하신다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 소문만 통합니다. 네. 뭐 푸만두님은 바텀이니까 괜찮겠지? 네. 저희는 미드랑 탑이니까. 네. 일단 낮은 길이니까 한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개 오묘한 세트인지 기억나네. 이거 잠시만요. 지금 뭐 부서지는 소리 나는데 이상하다. 다시 초대 좀 해달라는데? 홀스 형님이요? 네. 여기 누가 초대했지? 제가 지금 친구 추가가 안 돼 있는데 불량 형님이 초대하셨어요. 아 그래요? 불량님 잠수인가? 줄이나? 아. 여보세요? 아. 들려요. 하나 둘 셋 셋 셋. 아 예.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아 짱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짱새님이세요? 아 뭐 그런 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셋 셋. 네 셋 넷.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직원입니다. 정직. 땡큐. 이게 나는 소리가 끊긴다. 나는 좀 끊기는 것 같아. 빅돌 예상해 보세요. 불량님 목소리가 빅돌은 동수 둘 중에 한 명이야. 동성은 직접 할 사람이 아니고. 홀스님 안녕하세요. 땡큐. 응? 하이. 아 이제 들리네. 아 됐다 됐다. 초대 좀. 지금 초대 직원님은 안 계시는데? 어 불량님이 이거 뭐지? 나 다시 방 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나는 없애야 될 것 같아 방을. 그쵸 제 목소리 들려요? 이걸... 해물파전님? 여보세요? 네 뭐야 이거 네 들려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지? 꺼자 꺼자 다 꺼자 일단 하여튼 다 꺼 다 꺼 다 꺼 뭐야 이거 다 스카이프 이상하네. 어, 일로 가면 되겠다. 여보시오? 여보세요? 뭐야? 스카이프를 다시 접속할게. 스카이프 가끔 이러거든. 마이크 끈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창이 두 개가 열리면서 맛이 갔어. 여기로 가면 되나? 어 왔다. 여보세요? 어, 왔네. 어. 다 됐다. 다 됐다. 네 됐죠? 어 뭐가 네.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들 도착했죠? 오케이. 네. 아 모였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어 초대를 그 홀스님 초대를 드릴게요. 네 어디 보자.
야, 불량아, 오늘은 너가 서포트 한번 가는 부분이냐? 예, 예, 그, 초형님이 오늘 정글하시면 됩니다. 너 한번 해보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봐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형님이 원딜이신 거 아시죠? 오케이. 예, 뭐, 다른 거 원하시면 포션 있어요? 아, 나 올라운더잖아. 아, 그러세요? 아이고, 올라운더 맞네. 무튼 간에 초대드렸습니다. 다섯 명 다 올라운더야. 어, 오늘 뭐, 여, 탑에서 좀 똥 싸고 하면은 여차 싶으면 어떻게 또, 어, 바꾸는 수가 있다. 저 연습하고 왔습니다, 직구 형님. 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그냥 서포트로 빼버려야 돼. 어? 아이, 그거 어저께 그 플래티넘이라 그래요. 에헤이, 아무리 플레라 그래도 그건 너무했지. 형님, 정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성우님 막 인프한테도 안 밀렸어. 알겠습니다. 어? 아니, 왜 잘해야겠다. 아, 일단, 저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화면을 좀 가릴게요. 네, 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려가려. 가려야겠다. 어, 정글. 어, 그렇게 가야지. 어제 솔직히 좀 불량 좀 정글 좀 너무 심했어. 응? 아, 오늘은 서포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건가? 아, 아니, 말하면 안 되지. 이코 형님! 어. 미드 노플입니다. 갱, 오십시오. 그래, 해파, 오늘은 좀 어때? 목소리 좀 괜찮냐? 네네. 아, 근데 해물이 목소리가 애들이 달달하니 좋다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때요, 직구님? 아니, 넌 조금 간사해, 부. 아, 딩고 잘하잖아요. 어? 잘하잖아요. 아니, 딩고를 뭘 잘해. 그러니까 어제 걔 때문에 아주 씨발 염지가 한번 더. 형님, 오늘도 딩고입니다. 오늘도 딩고예요. 딩고 연습하고 왔어요. 한번 더 보시죠. 자신 있는데 이거 오늘 안 돼요? 어, 자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해야... 하죠. 오늘 이번 첫 판은. 어, 한번 보자고.